물음표에 들어갈 숫자. What? 진짜 답답하다. 아니. 정답. 정답. 오. 너 뭐야? 지승이야? 아니 나 이제 문제 받아서 적었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7! 왜요? 글쎄요, 마음이? 나올 때가 됐어. 내 마음이. 박희영? 정답은 되게 여러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9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91, 92, 93, 94 뭐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영어들을 알파벳으로 나열한 후에 끝말잇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박. 와, 무슨 말이죠? 아, 대박. 그러네. 그래. 영어로 써놓고 끝말잇기 한 거냐? 그러면 이제 N으로 시작하는 모든 숫자가 저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9라고 할게요. 나인. 야, 야, 진짜 이제야 내가 감탄사가 나오는구나 이제. 이야. 이해했나요?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드는 거 네. 이해를 해서 푼다는 게 더 신기한데? 정답. 벌써? 하고 싶었어. 깜짝이야. 자, 풀어요. 자, 풀어요. 풀어. 약간 물어 물어. 약간 뭐가 달라요 이게 지금. 풀어. A B C D에 들어갈 숫자.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푸는 거예요. 정답. 벌써? 하고 싶었어. 깜짝이야. 자 풀어요. 자 풀어요. 풀어. 약간 물어 물어. 약간 뭐가 달라요 이게 지금. 풀어. 3, 8, 3, 7, 10, 2, 6, A, 6, B, 1. 아직도 못 풀었어? 풀었어요? 어? 풀었어요? 아니. 걱정돼서. 장난치지 말고 웃길 것 같아. 제발 좀 하지 마. 한 길로 세. 아니, 무조건 빨리 풀어. 노이로 생겼어, 노이로 생겼어. 한 문제가 이렇게 사람. 에이가. 아, 진짜 근데 행복하시겠어요, 다들. 왜, 뭐라고요? 무슨 말씀? 아니,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뭔가 풀어간다는 게? 우리네 인생 같고. 인생을 풀어간다. 아니, 재밌으면 풀으세요. 아, 저는 인생이 꼬였는데 뭘 풀어요? 직접 풀면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쪽 같단 말이야? 정답, 2338. 정답, 2338. 시계방향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렇게 돌린 거 아니에요? 하덕진 씨 분이니까 제 10초 드리겠습니다. 아, 2338? 시계 방향... 뭘 돌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답 2338. 이유는? 이유는? 창피하다. 자, 7일이 있어요. 7일을 이렇게 당겼어요. 이렇게 있던 거 7일 당기고 얘가 이렇게 밀려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33도 이렇게 벌어지고. 아, 정답. 오, 오케이! 박규! 다행이다. 아. 자, 도전! 아. 네? 제가 구한 답은 A는 8, B는 3, C는 3, D는 2. 뭐야? 왼쪽 네모의 오른쪽 위에 1이 보이시잖아요. 그 1을 시계 방향으로 1만큼만 옮기면 오른쪽이 되고 왼쪽 밑에, 왼쪽 그림에서 왼쪽 밑에 7 있잖아요. 그 시계 방향으로 7만큼 옮기면 오른쪽에 7의 자리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만큼 시계 방향으로 옮기시면 오른쪽에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1617이 있으니 왼쪽에서 1617을 뺀 수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2338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시계 방향으로 두 칸, 세 칸, 세 칸, 여덟 칸만큼 옮기면 오른쪽에 그림이 나옵니다. 아. 야! 나이스! 잘했어! 시계 방향 있었네. 그러네. 하석진이 뭐라 그러니까 바로 풀어.